근데 딱 전화를 받았는데 네. 신당이 보이는 거예요. 재회운을 본대요. 재회운 볼 사람이 아닌데. 재회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요? 그렇구나. 놀다 왔니? 놀다가. 많은 무당선생님 만나다 보니까 정말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점사를 봐달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가 사전에 조금 들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한번 겪으셨더라고요. 여러 번이긴 한데 네. 특히 이제 제가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초반에 좀 많았고 뭐 지금도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전화 딱 받으면 알아요. 예를 들어 재회운을 본다 그래. 네. 전화를 받았는데 네. 신당이 보이는 거예요. 무당은 아니셔. 재회운을 본대요. 네. 재회운 볼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부모가 뭐 네. 얼마 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아니래요. 옛날에 돌아가셨대. 처음부터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재회운 볼 사람도 아닌데 받으려 그러니까는 뭐냐, 어쩔 때는 큰 소리로 그냥 탕탕탕탕 이러고 때리고 나갈 때가 있는데 놀다 왔니? 놀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전 딱 세 가지였어요. 아니면 입을 닫으세요. 공수를 안 줘요.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점상이 나와 있지만 딱 입 닫고 점상을 안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당도 보이고 옆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해. 내가 볼 땐 누가 신도를 보낸 거지. 근데 이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약을 잡았어요. 근데 왔네? 점을 보는데 그때부터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놀다 가라를 처음 해본 거예요. 진짜 가고 나서 진은 빠지는데 열이 받아 죽겠는 거예요. 이게 가고 나서 문자가 장문으로 왔어요. 자기가 내 다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점사를 보러 올 거면 네. 진실성 있고 간절하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네. 일단 첫 번째 거짓말 하면서 아예 어떻게 한번 하는지 볼까? 그럴 거면 그거 갖다 맛있는 거 사 먹든지 술 한 잔 사 드셔. 오지 말라고. 돈 안 아까워요? 시간 안 아깝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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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럼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뭐 때문에 확인하고 오세요 이럴 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제가 부드럽게 해요. 네네.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럼 점 다 봤으니까 가세요. 힘내세요. 싫은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때 진짜 많추나 궁금해서 그랬대요. 돌아버려요.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점이 따다다다 나갔는데 네.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설명을 제가 친절히 당연히 풀어서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아니 하고 다 맞다 그러면 지금 갈 시간 돼가지고 그것도 막 무섭게 밤에. 그래서 제가 남자 손님을 밤에 안 받아요.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무섭게 말하면서 그러고 나중에 맞다고. 그리고 거짓말 하시면서 보시는 거. 그리고 장난전화도 있을 것 같은데. 장난 많죠. 그리고 무당분들 전화 많이 옵니다. 아는데 당신 박수야? 당신 무당이야? 말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자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자분들 점보러 오실 수 있어요. 네. 오실 수 있는데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려워서 이래서 힘들어서 오시면 말 안 해도 봐드린 경우 많았지만 아닌 척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장난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가 봤을 때 이 중심은 거짓말. 거짓말 안 하시는 게 제일 최고. 중요한 아무튼 술 한 잔 사 먹고 그랬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네. 제자도 힘들어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로 돈 모아가지고 해서 간절하게 와서 네. 점도 아니고 정말 어디 말할 때 필요해서 와서 펑펑 울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각성하세요. 알겠습니다. 네.